왕자님께서는 금화왕제를 생부로 알고 사셨으나 왕자님의 생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왕자님의 생부는 금화왕제가 아니라 해무스 장군입니다. 다물군을 이끌던 금화태자와 해무스 장군은 한나라와 결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해무스 장군의 존재가 부여의 앞날에 큰 장애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해도 해무스 장군을 따르는 옛 조선의 유민들과 부여의 백성들이 해무스 장군을 떠받들 거라 생각한 것이지요. 저와 부득불 대사자는 선왕제를 설득하여 결전을 앞둔 시점에 해무스 장군을 한나라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해무스 장군은 그때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나라군에 의해 죽은 줄만 알았던 해무스 장군이 다시 부여에 돌아왔고 저는 해무스 장군을 동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서 목숨이 다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허나 하늘이 정한 운명을 신녀인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님께서 생부인 해무스 장군을 만나고 해무스 장군에게 무예를 전수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무스 장군과 왕자님께 진 죄입니다. 왕자님께서 저를 죽인다 해도 저는 왕자님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가 뭔 줄 아나? 강철검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의지야. 다물군이 그랬지. 하면 그토록 강한 다물군이 왜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까? 한나라군에 패했습니까? 다물군이 패한 원인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야. 한나라 군과의 결전을 목전에 앞둔 나는 온종일 사로잡혀 함정에 빠졌어. 그로 인해 다물군은 도륙당하고 나는 내 두 눈과 마음에 든 여인을 잃었어. 내가 왜 갇혀있는지 모른다고 했었지. 사실은 알고 있네.
내가 내 스스로 가둔 거야. 대업을 망친 나의 자책으로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던 여인을 잃어버린 회한으로 나는 내 스스로 형벌을 받는 거야. 몇 대가 작중했느냐? 세 대뿐입니다. 그만하면 잘했다. 활이 진정 네 수족처럼 느껴진다면 모두가 적중하게 될 것이야. 야, 아무래도 활과의 인연은 네가 나보다 나을 듯 싶구나. 제가 아바마 말 닮은 듯 싶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이름을 주몽이라 지은 것은 활을 잘 쏘신 아버지 피를 받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주몽아. 예. 지난날 난 대업을 이루겠다 나섰지만 평생을 지키겠다는 한 여인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너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백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네 어머니는 잔면명하고 고운 분일 것 같구나. 반드시 네가 지켜드려야 한다. 아버지! 아버지!